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. 아, 오케이. 유전자에는 그럼 어떤 정보까지 들어있는 거야? 어디까지 있을까? 사실은 나도 모르고 사실은 과학자 대부분도 그 한계치는 잘 아직은 몰라. 지금까지 말했던 신체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있을 거고 정신적인 면까지도 사실은 조금 있을 수도 있어. 그래서 과령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우울증에 좀 잘 걸린다든지 어떤 정신질환에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전 정보를 잘 캐내서 그러한 특성까지도 알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. 그래서 대단히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DNA가 약 30억 쌍이 이렇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거든. 그거를 다 읽어내는 거야. 다만 한 사람한테서 그걸 읽어내는 게 아니라 100만 명, 1000만 명. 그렇게 빅데이터가 쌓이면 아,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유전자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네, 이런 특성이 나타나네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. 그렇게 되면 다양한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아마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고 유전자 바위가 그런 세상의 핵심적인 첨단 바이오의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 같아. 미래 첨단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. 그렇지. 그래서 이런 일을 꿈꾸고 열심히 일을 하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연구원과 우리 생명공학 연구원을 응원해 줬으면 내가 더 힘차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.